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체 통통 커버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에 비해서 하체가 좀 통통한 편이에요. 상체에는 살이 별로 없고 하체 쪽에 좀 더 살이 몰려있는 체형이거든요. 오늘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코디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통통 하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여러 코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볼까요? 일단 전 다리가 길고 허벅지 쪽이 더 발달한 그런 체형인데요. 앞서 설명했듯 상체엔 살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신체에서 가장 날씬한 부위 강조하기. 먼저 모든 분들이 공감해야 할 커버 코디, 바로 원피스로 커버하기인데요. 여기에도 팁이 있답니다. 저는 신체에서 허리가 가는 편이라 이렇게 허리끈이 있는 원피스로 라인을 잡아주었어요. 쉬폰 소재라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해요. 하체 쪽은 살랑이면서 폭이 넓어 하체 커버가 가능하고 상체는 허리끈으로 잡아줘서 부해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원피스로 체형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단점도 커버할 수 있답니다. 여유롭게 떨어지는 핏의 니트 스커트도 통통한 하체를 커버하기에 정말 좋은데요. 밴딩으로 허리를 꽉 잡아주고 롱한 기장으로 더 슬림해 보인답니다. 여유로운 핏의 스커트와는 다르게 몸에 착 붙는 폴라티로 신체 장점을 드러내줬어요. 니트 스커트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평소 간단한 외출부터 분위기 있는 룩까지 유용하게 코디할 수 있어요. 한겨울에는 기모 레깅스와 함께 입어도 하나도 부담되지도 않고 따뜻하게 체형 커버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애용하는 룩이에요. 통이 넓은 바지로 체형 커버하기. 이번 코디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룩인데요. 하이웨스트에 롱한 기장감까지 더해져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제가 확실한 비교샷을 준비했습니다. 짧고 딱 맞는 바지보다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바지가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죠? 힐렉스와 비슷하지만 캐주얼한 코디예요.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핏과 롱한 기장감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지인데요. 하이웨스트임에도 롱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 너무 좋았어요. 슬랙스 코디처럼 루즈한 셔츠도 좋지만 스트라이프 목티를 착용해서 더 캐주얼한 룩으로 완성했어요. 이런 핏의 청바지는 밝은 색상을 입어도 부해 보이지 않아서 더 애정가는 아이템이에요. 시선 분산시키기. 그렇다고 해서 통이 넓은 바지만 입을 순 없잖아요. 단 하이웨스트의 부츠컷도 정말 강추해요. 힙과 허벅지 라인은 드러나지만 부츠컷으로 떨어지는 핏 덕분에 시선도 분산되어 전체적인 체형 커버가 가능하답니다. 참, 그리고 바지 길이가 약간 짧은 것 같을 땐 이런 앵클 부츠로 발목을 가려주면 훨씬 롱해 보여요. 이 슬랙스 경우엔 디자인에 포인트가 많아서 시선 분산하기 딱 좋은 바지예요. 이런 특징의 슬랙스에는 여유 있는 상의보다 정 사이즈 핏의 상의를 입어주는 게 더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힙과 허벅지 핏은 드러나지만 다리가 슬림해 보여서 정말 신기했어요. 또 다른 꿀팁이 있다면 우리 댓글로 공유해요. 이렇게 제가 통통 하체 커버 코디를 5가지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평소에 되게 즐겨 입는 코디들이고 이번에 저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코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66TV에서 만나요.